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신 성태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성태 올해의 가수상입니다.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이제 수상자가 발표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인가요 올해의 가수상입니다. 성태는 영탁! 시상식 올해 가수상 남자분은 영탁 씨입니다. 영탁 씨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네. 출연해서 2위를 차지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단비 씨. 계속 키트곡의 행진이죠. 네, 1편 단신 오라버니, 많은 오라버니들의 가슴을 깨우셨습니다. 네, 석현이 이사장께서 시상에 수고를 해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탁 씨의 이름을 보고 감사한 시도 보고 갖고 싶죠. 네, 이리 오세요. 저분들은 이제 두 사람을 보려고 5박 6일 동안 앉아있고 신사가 좀 받아야죠. 네. 우리 이제 금전 씨도 인사 들어볼게요. 이제. 와, 영탁? 근데 멋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를 빛낸 가수상이라서 유일비트 여자 가수 대표로 제가 상을 받게 된 것 같은데 더욱더 좀 값진 상인 것 같아요. 힘들었던 2022년 이제 코로나19가 마지막 종식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공연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거라서 오늘의 이 상을 더 힘입어 여러분들과 좋은 에너지 많이 드리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는 금찬지 되겠습니다. 오늘 수상해주셔서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럴 때는 오라버니 어깨에 좀 기대고 그래봐야지. 그 노래 미니 불렀잖아. 아이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금찬지 영탁! 트로트를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무대로 초대해 주셨던 시브 ITV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게 돼서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또 동료 가수분들 후배 가수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상도 타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영탁이 딱이 아래 사람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 좋은 에너지 전해드릴 수 있는 가수로 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웃는 일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영탁씨 팬클럽 산타클로스에서 월로 연예 예술인들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 네. 5,000장을 기부해 주셨고요. 네, 기타씨는 조만간 본부 사무실에서 원로 예술인들을 모시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신 팬분들 함께 하셔서 영탁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 얘기랑 우리 대한민국분들 즐거울 겁니다. 다시 한번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보통 팬분들과 그 스타분들의 성향과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영탁씨의 팬분들을 배우니까 영탁씨의 성품과 성격이 얼마나 일품일지 그냥 이 팬클럽 분들을 보니까 느껴지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정말 환하고 저 씩씩하게 네. 계속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곧 영탁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힘드실 것 같고요. 네. 보람되고 기쁜 시간일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무대를 좀 청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영탁 씨는 그 목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다른 가수 같으면 대신 이렇게 뭐 MR 같은 거 AR로 노래를 하는데 네. 영탁 씨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죠. 네. 박수를 저희가 보내고 싶습니다. 네.